성경에 나오는 역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때때로 정말 좀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드리려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방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가다가 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흔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일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목표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정하고, 이제 신년도부터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통통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행해 갈 텐데,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너가 잘못 생각했다, 너희들이 잘못 결정한 것이다,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행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았거든요.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대로. 단을 다시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또 여호와의 전을 생각하면서 전지대를 놓고 찬양을 올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방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방해 공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을 하고 자기들의 본심을 숨기고 쓱 다가와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 섞여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끝에 보세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또 2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나 성도들 안에 스며들어올 때 하는 수법이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본심을 본색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장을 하면서 우리나 당신네들이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온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 돌아온 자들, 유다 왕국의 후손들, 열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수 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야멸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참 못된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의롭다 그러고 익스클루시브니스.
자기네들만 어떤 특별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만 특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부족하고 포용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족장들이 너무 그냥 정말 참 정말 무 자르듯이 딱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냥 뭐 좋다. 당신도 우리 동족이니까 뭐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핏줄이 어딘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다. 같이 합시다.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사람 많을수록 좋고 또 이렇게 뭐 자재도 또 우리 뭐 말하자면 돈도 필요하니까 자금도 대주면 좋다. 이렇게 좀 포용을 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는데 딱 잘라 얘기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까? 더구나 여기 다가온 대적들은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너희처럼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이 볼때 그들은 가짜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렸을까요?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방 사람들을 거기 이스라엘 왕국에 집어넣어서 사마리아에 집어넣어서 살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모르는 이방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 심어 놓으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신의 법을 따라라.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섬기고 아무 우상이나 섬겨요. 자기네들의 이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아무 신이나 섬기고 아무 우상이나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물론 동기는 나빠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도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중에 제사장을 택해 가지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하나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율법하고 짬뽕을 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도 자기네 마음에 드는 거는 따라가고, 그러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것이죠. 그냥 각 족속이 자기네 족속의 신상을 갖고 들어와서 산당에다 놓고 결국 우상 숭배를 한다 그 말이죠. 3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제는 예배 장소도 맘대로, 또 예배 드리는 제사장도 자기네들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껍데기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듣는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짬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아,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두 번째 계명도 어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풍속의 신도 섬긴다. 둘다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네 맘대로 종교를 만들어내서 자기 편한 대로 짓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4장. 자,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 스룹바벨과 족장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 우리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교회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딱 들어와서 살펴보고 당신네들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싹 그래서 인심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둘씩 빼가는 거예요. 무슨 희한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 직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럴듯한데, 사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이비는 그럴듯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 이단은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2로부터 아주 그냥 면박을 당했거든요. 우리와 상관도 없다. 우리 홀로 건축할 테니까 너네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한 거니까 앙심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4절에 이로부터 그때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다 그럽니다. 자, 처음에는 싹 위장을 하고 슬그머니 들어올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딱 들통이 나고 딱 잘라면 당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못된 방법을 써서 그냥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뇌물을 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방해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빌려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령에 감동받아서 막 시작하고 사단이 슬그머니 들어올라가는 걸딱 잘랐더니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딱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답답한 것이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힘도 못 써보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가? 참 퀘스천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그 모든 뜨거웠던 열정들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해서 한번 해보자 막 그러다가 어떤 방해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아, 그거 아니었나 보네. 뭐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슬슬 그 기운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얼마나 놓고 있었느냐 하면
15년 혹은 16년 동안을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나요? 자기네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새로운 이민 왔으니까, 여기 이민 온 거죠. 이제 거기 다시 모국으로 돌아온 거죠. 와가지고서는 자리 잡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16년을 가량을 손 놓고 자기들 일에 바빠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다 보다 못하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정신을 빡 차리게 딱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학개서 펼쳐보세요. 학개서 1장 2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병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16년 동안 자기 일에만 바빴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다가 전지대만 놓고 내팽겨쳐 놓고서는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좋은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살림 챙기기 바쁘고 여러 가지 일하기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5절에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이 다 새어 나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1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여호와 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아무리 공권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맥을 놓고 있느냐.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몇년 지나면 눈치를 봐서라도 어떻게 다시 항소를 하든지 탄원서를 올리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맥을 놓고 아니야, 안될 거야. 지금 때가 아직 안 됐어. 이런 핑계만 대면서 각자 먹고 살기 바빴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룬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레바논 백향목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베어다가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여기서 흥분시킨단 말은 아까 저 우리가 첫날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또 일어나 올라가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결국 학개 선지자의 말에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을 내려가 보세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학개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아까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너희 하는 소위를 살펴봐라. 정신 번쩍 들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굳세게 하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애굽 땅에서 너희 선조들을,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능력으로 나오게 한내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 중에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갈라서 건넜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다시 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옛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등한시하고 내 일과 세상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정신 버쩍 차려라. 하나님의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느냐? 결과가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돈을 벌수 있을지 몰라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거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영적인 일에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고 주의 일을 힘쓰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2장 19절 보세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영적인 일에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열심히 해라. 내가 함께하고 영광을 나타나겠다. 그 다음에 여지껏 빵꾸 난 주머니에다 전대에다가 돈 넣은 것 같으냐? 다시 해나갔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지만 영적인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자들에게, 그리고 주의를 열심히 순종하며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스라서 5장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 5장 1절만 봤죠?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다음에 2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그동안 사실 16년 동안은 스룹바벨 총독도 제사장 예수와도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아, 뜨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고, 결국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이 다 돕게 되고, 결국은 온 백성들이 같이 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방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이니까, 왕의 명이니까,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16년이라는 세월은 너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뭔가 찾아봤었어야죠.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았어야죠. 교회가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막 시작을 하는데, 틀림없이 사단은 딴지 걸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딱두 가지만 정하자고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90일 통통을 끝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2015년 12월 31일 날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정말 과연 주의 일을 부흥케 하셨군요. 주의 일을 나타내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그때를 보면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낼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감수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도요, 열두 제자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 때려쳐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다 실패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부 생활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그리고 도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할 때, 옛날 상태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 부흥케 하시는 것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통 성경 읽기가 정말 90일 동안 온전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열두 제자, 하나는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 채우셔서 열둘, 그리고 120문도, 그리고 5,000명에게 일시에 부활의 몸을 보이셨는데, 초대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금년에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갑시다. 그래서 90일 후에 우리 스마일, 그 다음에 2015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찬송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해를 이기십시다.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예스라 6장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